자, 이제 그러면은 주제별 열린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또 용공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성경관이 어떠한가, 네 번째로는 선교관, 그 다음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우리 정 교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기로 그렇게 아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 교수님의 답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공주의하고 동성애 문제. 아, 예. 그 저는 그 동성애 문제 나올 때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요,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걸 지은 그 데니스 제니간, 이 사람이 그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크리스천인데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내적 갈등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82년에 자기가 동성애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복음 가스펠자가 되고 89년에 이 곡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교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반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지. 그 동성애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스페셜 미니스트리 영역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고, 실제로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도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관심 안 갖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기 쉽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실제로 뭐 WCC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 국민의 소리에서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신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공 문제가 또 나오게 된 게 사회주의하고 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회주의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해서 사회주의 스파이가 이제 WCC에 이제 임원으로 왔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WCC 열려 있는 공간이고 이 그 고립된 사회주의는 얼마든지 교회 기관을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정보 기관이 이게 사회주의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사드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WCC를 자기들의 전략에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건 본질에서 굉장히 이제 벗어난 것이 되는데, 문제는 사회주의는 몰락했어요.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 동구권에 대해서 동구의 몰락 과정에 에큐메니카 운동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그렇게 정리를 하자. 이 부분을 자꾸 그렇게 근거가 약한데 이제 그렇게 자꾸 만들지 말자.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토론인 우리 성경관이 어떤 것인가 이걸 넘어가겠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사회자가 이때까지는 시키는 이 큐시트에 그대로 쭉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가지 사회자 임의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최덕순 교수님께서 WCC를 이단성이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발상을 하실까. 아, 원래 우리 최덕성 목사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안 되는 걸 하시려고 그래. 근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공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그 국가 안에서 이단이 나올 때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이단이 나올 때는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WCC 안에 있는 그 교단들은 주류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그 기독교 인구가 23억이에요. 23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거기에 천주교가 12억이고요. 정교회가 2억 8천, 개신교가 4억, 성공회가 9천만, 독립교회 3억 7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억, 아까 이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억 8천만이 WCC 멤버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극히 물론 이제 다원주의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그들은 주로 신학자들입니다. 주로 여러분 그 일반 교인들이 신학이 뭔지 알아갖고 다원주의 논쟁을 합니까? 대다수는 그 관심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데 관심 있지. 다원주의 신학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놓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이단이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발상 자체를. 예. 제가 해드릴까요? 예. 지금 제가 볼 때 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내용은 그 김삼환 목사님이 발언하고 또 우리 정병준 교수님이 글에서도 그걸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는 그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WC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WCC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그 통합측 예장통합교단 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환 목사님이 통합측은 WCC 탈퇴해야 된다 그런 글을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었고요. 또 서광선 박사님이라고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인데 WCC 반납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한국준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빛의 순례 행사라고 해서 역대 WC 총회 했던 지역을 탐색해가지고 끝에 이제 부산까지 오는 그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 행사를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작하지 않고 뜻밖의 예루살렘의 가이샤라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시작했는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런 부산 총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게 한다는 것인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구원론 문제를 다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교리 문제를 논의한 것이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형기 교수님을 비롯한 WCC 몇몇 학자들이 고대 교회의 공의회, 예를 들면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게돈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이 WCC 총회 선조이고 WCC 총회와 고대 공의회는 같은 맥락에 있다. 그래서 이걸 현대판 공의회로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향해서 이단을 해서 등지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의였고 고대 공의가 현대 WCC 총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등지고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해서 점차 나아가는 공의에서 그래서 전혀 이게 되지 않는데 만약 그 고대 공의회 스태프들이 임원 그 참석자 구성원들이 오늘의 WCC 지금 현재 WCC 신학을 두고 공의회를 연다면 저는 단언코 이단이라고 말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옹호 강변하는 자들에게 아네다마 전문적인 용어인데 아네다마를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하면 짝심시를 켜고 달려드는 이런 습성은 있는데도 진짜 큰 이 대언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한번 이야기해보고 하는 공의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병준 교수 공의 두 분에게 두 분의 기회가 갔습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논박하십시오. 그 최 교수님은 그 예를 들면 이제 17세기 정통주의적 신학 구조 좀 강하신 것 같은 느낌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그 감리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천주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감리교에도 구원이 있죠. 있다고 믿죠. 대단한 에큐메니스트거든요. 지금. 이분이? 네, 저는 에큐메니칼주의자고 에큐메니칼 운동가 다원주의라는 책을 2005년도에 썼습니다. 이걸 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경에서 점차 멀어지는 운동이고 심지어 이것은 이단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예, 것이죠. 이게 기회가 두 번씩만 가게 되는데 이제는 최두승 교수님은 기회 발언은 이제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 교수님만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논의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했는데 성공 예, 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픈 질문입니다.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가 다락방 이단과 관련 있다는 소식 들으셨고 처음에는 안 부인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겹치고 그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 지도자와 다락방 지도자가 겹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설득력이 있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기총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하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WCC 반대 선명 받은 것을 이제 한기총 이름으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이 같은 조직입니다. 결국에 이제 한기총의 행동대 역할을 이제 그 국민의 소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소리가 왜 할까? 그건 이제 이단 정제 문제를 풀어주고 뭐 그 유광수 씨의 목줄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아닙니까? 오해? 잠깐만 오해가 죄송한 방구사님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그 이단과 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최동성 교수님 여기다가 그 이제 그 국민의 소리 사진을 이제 계속 실어 오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예. 자 감사합니다. 핫 이슈를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WCC의 성경관이 어떠한가. 자 이건 지금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정병주 교수님이 계속 발제하시고 논평 먼저 하셨는데 이제 WCC의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 최덕순 교수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를 주겠는데 이건 좀 자유롭게 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드리되 중간에 또 우리 그 정병주 교수님께서 논박하실 게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발표하십시오. 네. 예, WCC의 성경, WCC는 성경의 높은 권위에 입각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 해석학적 문제, 독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WCC 잘 아시는 대로 정통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라는 단어를 쓰고. 바르트주의 신학이라고 지금 통합적 감리교 기장 이쪽에 이제 이쪽에 교수들이 많이 선호하는 신학인데 우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영기 박성훈 교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66권을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경 위경이라고 하는 7권을 더해서 73권을 성경으로 하고 그 성경 외에 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천주교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Holy Tradition, 거룩한 전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어쩌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CC가 천주교하고 교회 일치를 추구하면서 63년에 몬트리올에서 전통론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건데 하나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천주교도 나왔고 개신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루트파도 나오고 침례파도 나왔다. 이게 다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된다. 핵심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그 주장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라졌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언문에 이 조항이 나오니까 진보계 신학자들이 발끈하면서 천주교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면서 그 성경 무엇을 말도 안 된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WCC 문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찾아봐서 주로 바르 선언문하고 이번 부산총회에서 선포될 그 선교 선언서를 자세히 제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하고 성경 본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부산총회 주제 그 생명 충만
인데 이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일반 피조물 개 돼지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앞뒤로 쭉 읽어보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그러니까 이걸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고 이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에에 대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비오스를 설명하는 잘못 인용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그 바르트 주의 설명하실 때 한 가지 빼먹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 주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뭐 의지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일대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책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펴서 읽을 때 그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르트주의가 쓰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제 삶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저한테 적용할 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설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천적으로 저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와 삶의 실천적인 영역은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된다. 그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전통여행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보수주의 학자들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건데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 트라디션하고 소문자 트라디션을 구분을 합니다. 뭐 보셨겠지만 대문자 트라디션은 복음, 그 대문자 트라디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는 상징적 용어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전통으로 이해해버리시기 때문에 하나의 전통에서 여러 교파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 그 대문자 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성서 안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양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대문자 트라디션이 소문자 트라디션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각 교파 안으로도 이 소문자 트라디션즈가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그 몬트리올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성이 없는 그 트라디션에서 복음이 내려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읽으신 거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직 성경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천주교가 이 두 개의 그 권위서를 얘기했거든요. 성경과 전통.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이제 싸우는 큰 틀이었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 이제 바티칸 공의회할 때 이쪽이 이제 그 에큐메니칼 쪽과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젊은 그 학자들이. 그래서 이 계시 현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전승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서는 아니지만 성서를 이 전승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구조로 상당한 변화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 중세 때 구조, 제가 뭐 카톨릭에 변호하자는 뜻 아닙니다. 저는 카톨릭을 합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황권하고 화채설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카톨릭 안에서 이 성경 이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 전도의 문제에서의 생명과 아까 얘기했던 그 생태계 차원에서의 생명의 문제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 차원의 문제에 나오는 생명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생명의 시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381년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그 거기에 보면 생명 성령은 생명의 시효자이시다 혹은 수효자이시다. 그때의 생명은 예수 우리 그 구원에 받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의 생명을 지칭하는 그런 시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생명들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론적인 구원의 영역과 일반 세속사와 그 종교 일반 다른 차원에서의 생명의 영역을 같이 놓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1912년 이제 그
발표될 문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 있고, 그거를 쓴 대표자가 우리 교단의 목사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신학 자체가 그렇게 빗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토의했던 WCC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주의 또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관과는 너무나 다르다, 또 우리 정병준 교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선교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선교관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언급하셨고 또 우리 정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시오 데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WCC와 전통적인 또 교회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의 선교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정병주 교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덕수 교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WCC가 1960년대 굉장히 과격하게 갔습니다. 사회 참여 쪽으로. 그때 그 유럽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월남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74년대 로잔에서 이제 복음주의권 운동 분들이 로잔 대회를 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1975년 나이로비에 오면은 이제 WCC가 좀 상당 정도 이제 복음주의권을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차이로 옵니다. 그래서 전말 그 미쇼데이라고 하는 뭐 용어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중세 때나 모든 개념 자체가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본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먼저 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사회 참여 쪽에 의해서 상당 부분 사용됐어요. 그러나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럼 이걸 안 쓰냐? 이것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어떤 면에서 통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죠? 모든 세계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통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74년에 로잔 대회 할 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로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WCC를 기똥차게 비판해 줄 거다 이렇게 하고 기대를 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회 참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회 참여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는 다르다. 그러나 사회 참여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WCC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참여론이 복음주의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회 참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이 복음주의권의 비판이 WCC가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또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정도 수렴으로 봅니다. 목사님 이제 최 목사님 자꾸 충돌로 이제 가져가시려고 이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짜시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걸 좀 이렇게 수렴 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수렴 쪽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패러다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선교관에 대해서. 기독교 유형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개혁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통은 사실 로잔 언약 이전에 사회 기독교회의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라 환경이나 문화 영역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됐다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WC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정병준 교수님 통전적이라는 말, 영어로 holistic, 어느 한편만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WCC의 학자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립서비스, 입술에 발린 말에 불과해. 통전적이 아니고 WCC가 이
신학의 주변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NGO가 할 수 있는 거, 유엔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거기에 모든 돈을 했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할 방법을 연구하고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가 재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한 이 일에 정말 동전 한 푼이라도 사용했는가?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동정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WCC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사회 참여,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만 전념하는 그 신학적인 바탕, 구도, 그게 마르크스주의, 쉽게 이야기하면 해방주의 사고의 틀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점에 매진해 왔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로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간의 대화, 종교간의 대화는 해야죠.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진리 자체를 상대화하면서 하는 대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음 지상주의적 활동, 뭐 그러다 보니까 용공주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교회와 실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루비콘 강을 걷는 그런 상태, 로마 가톨릭교회를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고, 사실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황자 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제 천주교 용어로는 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계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왔고, 유럽이나 미국, 저는 미국 동부 지역과 좀 관련이었는데 거기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동시에 받아들인 회중교회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미국을 한번 가면 지금 통합측과 자매 관계에 있는 PCUSA 교회, 그 교회당이 자꾸 텅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하는 이런 상태까지 나오고,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통합적 계통의 한인교회들이 반발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교회를 쇠약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앗아가고 세잔하게 만들고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WCC의 선교는 문제가 많다,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이걸 틀을 다시 짜야 된다, 예. 저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교관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으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이,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일들에게 너무 이렇게 치중한 나머지 사회 참여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간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또 WCC 쪽에서 인정을 하면서 최근에는 또 전도에 대한 중요성도 이 보수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WCC가 해왔던 것이 균형을 잃었어요. 예를 들면은 선교와 전도와 우리가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을 잃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보수교회를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면은 또 보수교회는 또한 이 진보적인 WCC가 사회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4년 로잔 대회 때의 전 스타트가 후회하고 참여하고 반성하는 이런 상호적인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도 관련된 문제인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2년도에 WCC가 만든 공식 문서,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학원이라는 문서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0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부산총회에서 보고해서 선포할 선교 선언서가 있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선언서가 있는데 112항, 처음엔 130몇 항으로 됐다가 줄어진 것인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 이야기 어디에 제가 교수님 책 읽으면서 굉장히 그 충격받았던 게 82년도 문서 회심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타종교 얘기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쓰셨어요. 1982년도 같으면 WCC가 다원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미 그 패러다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문건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지금 여기서 그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 문서를 목사님의 눈으로 말고 여러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으로 같이 읽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교수님이 보신 눈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다 그렇게 된 걸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성도들이 읽고 정말 그런가? 난 그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건 또 우리 최 교수님에게도 한번 기회가 갔고 정 교수님에게도 기회가 한번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겠는데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서를 이렇게 제시하고 싶으신 분은 노란띠 지금 노란띠를 매신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이 질문지를 나중에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래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토론회가 아주 절제 있고 또 아주 화기애애하면서 그러면서도 뜨거운 이슈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WCC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정 교수님 순서부터 아까 제가 발표하다가 못한 부분을 그냥 마저 읽어나가면 그걸로 이제 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의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공식 입장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정영경 교수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최 박사님은 이건 이제 계획이었다. 이제 플랜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플랜이었던 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험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론의 문제를 이제 교회 안에만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전 세계 문제 종교 부흥의 현상에서 이게 이제 성령론의 문제가 바깥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영경 씨가 초혼제를 했는데 저는 누가 정영경 교수를 추천했는가? 여기에 제가 이제 초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WCC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정영경 교수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WCC에 불려갔을까? 한국의 여신학자들이 추천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사자들을. 그래서 왜 그분을 추천했느냐? 자기들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WCC 지도부가 신학적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정영경 교수가 이거 판을 치운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해프닝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WCC 구조가 WCC가 그렇게 가면 폭파돼 버립니다. 정교회 탈퇴하고 다 탈퇴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 신학을 갈 수가 없는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프닝이었다. 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 그 바로 문서 이건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제 마음에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원주의 문서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네. 바르 문서는 우리 정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웨슬리 아리아자라고 하는 그 힌두교 배경에서 나온 이제 감리교 신학자가 이 운동을 조직을 했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원주의 학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WCC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캔버라 총회 이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캔버라 총회에서는 사실 이 문서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나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캔버라 총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방 정교회 쪽 입장과 복음주의 쪽 입장을 많이 수용한 것인데요.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삶과 분리돼서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며 세상의 구세주 되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어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런 측면, 그 밑에 보면 영은 분별해야 된다. 모든 영이 그리스도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독론 안에 성령론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그 전통적인 입장을 다시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이건 위장이라고 자꾸 보는데, 여러분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수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걸 다 그렇게 위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주의적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도하는 쪽으로만 이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원주의자들 있지 않느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WC가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파 교회처럼 이단 정죄를 하거나 그 신학적 정죄를 하기 어려워요. 위험한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다원주의자들 다 만나고 삽니다. 불신자들 다 만나고 살죠. 때로는 그들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만남이 내 신앙을 위협할 정도라면 그건 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 그 분명한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방향을 바꿔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WC가 개인적으로 다원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오피셜한 차원에서 다원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하는 순간 대다수의 교회는 탈퇴합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입장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WC가 갖고 있는 기구가 갖고 있는 그 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교관 대화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은요 타종교의 교권 없다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그거 하는 순간 박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 현실주의적 입장, 다원주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종교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건 약자 보호의 원리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봐주자, 그런 걸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WCC 안에 WCC 회원 교회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WCC 신학을 복음주의적으로 구축해 나가거나 복음주의적인 방향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고요. 지금 부산총회가 열리면 이 부산총회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좋은 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좋은 점 새벽기도 하고 뭐 11조 잘하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지금 좌우되는 종교다원주의. 부산총회가 받아들일 그 문서에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곳에 가 계시고 그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신칭의 교리든지 십자가 사역인지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병준 교수님께서 정말 부산 총회에 가셔서 이걸 확 복음주의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정말 참 좋겠어요. 저는 부산총회에 참가하겠다고 그 신청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허락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거절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가가지고 저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는지 안 줄는지 아직 확고하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총회는 이 선교 문서를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이 문서가 기독교 문서라고 선교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WCC의 일부 다 참가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WCC가 만든 이 1982년 문서, 아까 언급하신 그 affirmation 그 문서의 45조에
witness cannot be a one-way process, but a necessity of two-way. 그러니까 상호 대화하고 서로 증거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거하고 그거 이제 다르는 거죠. 대화가 쌍방이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진리가 쌍방이라는 겁니까? 위트니스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은 1982년 선 안토니오 1979년에 결정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989년. 그 다음에 1990년에 바르 선언문 그 거의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1997년에 만든 Toward a Common Understanding이라는 책에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는 종교 운동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대 에큐메니즘, 매크로 에큐메니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문서에도 하나님의 능력, 구원한 능력을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문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내년도 보고할 문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문서에 나오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개인 몇 사람이 뭐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호소력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 입장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둔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부하게 되면 감리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 최덕승 교수님은 WCC는 분명히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다. 또 우리 정 교수님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참 솔직하게 잘 인정하셨습니다만은 바르 문서 경우에 있어서는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 교파들, 여러 교단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솔직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문서상으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두 분의 우리 발표자들에게 박수를 한번. 자, 이제부터 질문 들어온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답변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는데 시간이 꽤 갔습니다만은 거의 이렇게 다 앉아주셔서 예,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밑에서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20, 30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간추리고 간추린 게 한 열 몇 개 되는데 그 중에도 조금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문상근 목사님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캔버라 호주의 캔버라 대회에 있었던 정연견 교수의 그 초혼제 문제를 해프닝으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한 WCC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었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해명했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죠. 그런데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 문서에서 이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제 어렴풋하게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계속 해결이 이제 문제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WCC가 갖고 있는 이제 약점이죠. 지금 약점이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좀 초혼제가 개인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WCC 총회 개회 석상에 거기는 기조 연설을 하는 미리 굉장히 준비되고 WCC 신학을 정교하게 전달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장소지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초원제와 그 내용 자체가 WCC 신학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보든 보지 않든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 자체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이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고신대학교 김경철 교수님 질문입니다. 최덕성 교수님,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에 근거해서 WCC의 이단성을 규명해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전권을 위임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하고요. 사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로 성경을 들어 설명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 1서 1장 22장 22절에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반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우리말과 중국어에 없는 영어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정관사 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 장로교 신자로서 요스는 신앙고백서 8장 2조에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은 이 WCC 문서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구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됨을, 구원자됨을 예수에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WCC는 한 입에 두 가지 혀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제강된. 네, 죄송합니다. 네. 민감한 문제인데, 예수에게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첨가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제한을 둘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지. 거기 예수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왜 맥락이 다르다? 말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김경철 교수님 질문은 정권을 우리 최덕성 교수님에게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예. 아, 그 부분은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질문 자체는 문서로 들어온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구원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일단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최 교수님에게도 답변을 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두 개 다 답변을 하시면 막 예. 이게 자꾸 뻗어지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문서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최 교수님 문서에 대한 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을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단체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발언은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 가만 듣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 자,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거의 많이 늘어왔는데 그중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 WCC 찬성자와 반대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구에게 질문을 적은 게 없습니다. 양쪽, 질문 양쪽 다. 그러면 두 분이 다 답해 주십니다. 우리 정병인 교수님. 우리 정 교수님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산준비위원회 관련 어떤 목사님이
반대자들은 소수고 520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520만이냐 하니까 이 WCC 가맹한 교단 신자 수가 520만입니다. 근데 저희 질문은 과연 그러면 그 통합측 기장 감리교 성공회 멤버들 가운데 WCC 이런 신학을 알고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명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WCC 따라가면서도 한국의 이 몇몇 교단은 상당히 활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자 안에 개구리처럼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활기를 가진 이유는 가맹은 하지만 WCC 신학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선언문의 4대 그 선언문을 고백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오. 박성기 목사님 예, 질문 내용인데 예, 박성기 목사님 질문 내용은 제가 이 지금 보니까 예, 영공주의에 대해서도 질문해 있고 WCC의 예, 그 FCC의 영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 그런 부분들 하고 예, 현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WCC하고 FCC 영향하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공주의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최 교수님. 제가요.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어떤 사설 연구기관에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WCC와 영공주의 미국 NCC USA와 WCC의 주제를 기묘히 연구하시고 그때부터 이 주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WCC는 영공주의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지금 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WCC가 영공주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공주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목사님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아프리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해방 신학자들 이러한 남미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이 좀 답을 해주시죠. 네, 남미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남미에 지원했는데 주로 이제 해방신학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그 시대 60년대 상황에서 이제 개발 독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제 군부 독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메로 신부가 이제 암살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이제 탄압과 억압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저항 운동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억압 받는 자에 서야 한다는 신학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그거는 그 전통주의 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황 신학이죠. 이제 상황 신학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원 구조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사회주의 지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약자의 지원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예 목사님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WCC 오해인가 진실인가 주최 주관으로 부산 기독인 언론인 협회와 후원해 주신 WCC 부산 총회 부산 준비위원회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위원회 부산기독교 보수교단 교회연합회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